자, 반갑습니다. 정유의 뇌박의 이재원입니다. 자, 오늘은 ADHD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ADHD에 대한 내용은 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이런 ADHD에 대한 정보들 중에 그럼 ADHD가 과연 뇌에 어떤 이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DHD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이제 자랄 때만 해도 ADHD라는 병에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런 ADHD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흔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ADHD로 치료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이 ADHD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전두엽, 그 전두엽 중에서도 그 더 앞에 있는 보통 전전두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전두엽에 대한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 사실은 ADHD거든요.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동물들보다 사람들이 조절도 더 잘하고 어떤 제어 능력, 감정을 제어한다든지 분노와 화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것도 훨씬 더 뛰어나고, 인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제 뭔가 완수하기 위해서 꾸준히 뭔가를 실천하는 이런 이제 목적 행동 같은 것들이 좀 분명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뇌가 전전두엽인데, 이게 이 ADHD에서는 조금 약해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약해졌나, 이제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은 여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고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한 20세 성인기가 될 때까지 모든 인체의 이제 물리적인 것, 뭐 기능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발달 곡선을 가지고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표는 신장, 키가 어떻게 크느냐에 따른 건데, 키가 이렇게 점점 확 커오다가 어느 일정 시점,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성장이 점점 둔화되다가 성인기에 해당이 되는 키로 멈추게 되죠, 그죠? 심지어는 우리의 뇌 역시도 발달 곡선을 그리면서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뇌의 어떤 전두엽이, 뇌 전체나 아니면 뇌 전두엽이 발달을 이런 정도의 빠르기로 한다면, 이 친구는 그냥 이제 무난한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이런 뭔가 성적과 어떤 인지 기능의 발달을 쫙 이제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이런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요 그래프 보이시죠?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처럼 발달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 조금 어렸을 때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거죠. 뇌가 굉장히 빨리 확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뇌가 다 만들어졌을 때 성장이 빨리 멈추겠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 정도만 돼도 좀 어른스러워지는, 확 막 어른스러워지고 애 같은 이런 모습을 확 벗어던지는 이런 아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발달 곡선을 그리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과연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이 아이는 유치원쯤 입학해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조숙해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으로부터 야 너는 영재다, 뭔가 뛰어나다, 어른스럽다, 애어른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겠죠, 그죠? 예, 그리고 뇌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후기 따라잡기형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이렇게 늦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약간 좀 문제인 거예요. 이 늦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정도의 뇌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IQ가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IQ가 떨어지지 않아요.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자라오면서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 느려요. 뭔가 잘한 경험보다는 좀 어렵고 잘 못한 경험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칭찬과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 이런 발달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DHD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발달이 조금 늦는 사람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이 아이는 집중이 충분히 발달이 되지 않아서 좀 어설프고 미숙하고 이래요. 그러나 어떤 요구를 꾸준히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급한, 그래서 쉽게 산만해지고 쉽게 흐트러지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만 해도 이렇게 조금 느린 발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학구열이 너무 높아져서 아이들도 학구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조금 더 빨리 뭔가를 잘해야 되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쟁의식이 너무 지나쳐져서 지금은 이렇게 조금 늦게 쫓아가는 아이를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약간 좀 이게 왕따가 된다고 할까요? 조금 이제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 쉬운,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받는 상처가 옛날보다는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개념의 ADHD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이제 성인기에도 ADHD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런 성인 ADHD에 대한 개념은 어렸을 때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진 시기에 집중력에 관련된 좀 잘못된 습관이 든 거죠. 잘못된 습관. 이게 어렸을 때 개선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되면서 성인기까지도 쉽게 집중력이 흔들리고 뭔가를 자꾸만 챙기지 못하고 빠뜨리고 이렇게 부주의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를 성인 ADH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발달은 이미 정상적으로 다 되었지만 증상이 습관화돼서 남은 형태가 사실은 성인 ADHD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ADHD와 뇌발달 지연에 대해서 이것도 꽤 이제 한 10년이 넘었네요. 2007년도. 제가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는 몇 년 안 됐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ADHD가 있는 아이들의 MRI, 뇌 사진을 쫙 찍은 거를 다 모아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본 거예요. 그래서 ADHD가 심한 아이들과 정상적인 아이들의 뇌 피질, 뇌가 얼마나 많이 발달하는지의 정도를 파악을 해보니까 ADHD 아이들이 한 10살, 11살 돼야 전두엽이 어느 정도 덮이거든요. 전두엽이 어느 정도 덮여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소아 아이들한테는 그것보다 좀 더 일찍, 한 8살 정도면 덮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게는 한 2년, 길게는 한 4년 정도까지도 전두엽 발달, 뇌 앞부분의 피질 발달에 지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런 시기,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내는 이 시기 동안에 한 반에는 조금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한 1, 2년 정도 발달이 더 앞서가 있고 조금 느린 아이들은 1, 2년 정도 발달이 늦어져 있고 그래서 제일 빠른 아이들과 제일 느린 아이들을 합쳐보면 한 3년, 4년 정도의 발달 지연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점점 성장하면서 발달 지연의 그 간격은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년 이상의 발달 지연이 그러면은 어디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나? 요 색깔, 이 색깔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전두엽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다 전두엽. 이렇게 IQ와 관련이 되어 있는 뇌 부분 이렇게 해서 알아보면 전두엽도 관련이 있지만 이쪽에 있는 두정엽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두정엽에 있는 발달이 지연이 별로 없다면, 전두엽만 발달이 지연이 되어 있다면 이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ADHD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두엽의 발달 지연이 발생한 게 ADHD지, 뇌가 전반적으로 발달이 다 느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ADHD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꼭 성적이 떨어지거나 집중을 더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한 5살부터 시작해서 10살 사이, 요 사이에 뇌발달 지연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빠르게 발달하는데 이게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뇌발달이 조금 이렇게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이 보통 한 2년에서 한 4년 정도 뇌발달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전전두엽만 따로 띄워놓고 본다면 이 간격이 더 넓어집니다. 더 넓어지죠, 이렇게.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정량뇌파라고 하는, 영어로는 QEEG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정량뇌파 검사를 해보면 이게 정상 아이들과 ADHD가 있는 아이들의 발달이 지연이 된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ADHD가 있을수록 발달이 지연이 되면서 이제 델타파라고 하는 느림파는 많아지고, 이렇게 많아지고, 세타파는 줄어들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넘어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뇌는 점점 잘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뇌파가, 느린 뇌파가 점점 줄어들고 빠른 뇌파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붉은색이 여기 파란색을 딱 이제 메꿔서 이게 이렇게 다 녹색으로 나와야 정상인 건데, 근데 이제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뇌 발달 지연을 나타내는 이런 대표적인 정량뇌파 소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뇌 발달이 지연이 있는 것 이외에도 뇌 안에 있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부족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여기 그걸 이제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를 이렇게 보상 결핍 증후군,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게 되면 ADHD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성인분들 중에 어렸을 때 산만했던 적이 별로 없었고,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자꾸만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된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된다든지, 식욕이 더 늘어났다든지,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게 된다든지, 여기 그런 게다 있죠? 그러면서 ADHD와 비슷한 증상을 같이 보이시면, 이거는 사실은 진짜 ADHD라기보다, 후천적으로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보상결핍 증후군일 가능성이 좀큰 거죠. 왜 이걸 두 개를 나눠 놓느냐? 치료가 달라서 그래요. 이 보상결핍 증후군이면 도파민 보충을 주로 해드려야 되고요. ADHD라고 한다면 이제 노에피네프린을 조금 강화시켜주는 이런 쪽의 약물을 사용하게 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나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과연 보상결핍 증후군 쪽인지 아니면 발달 지연이 어렸을 때 있을 때 습관이 잘못 들은 건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약물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빕니다. 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